와서 민준이는 오늘 떡밥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안 맞도록 해주세요. 시에 3 아니고 시에 4 하기로 했죠. 시에 4 4시 30분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대까지 하고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너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일단 그래.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나는 일곱 살이다. 아, 바꿔주세요. 어디인가요? I'm 7. I'm 7 years old. 7을 몰랐구만. 럭키 7 몰라 행운했지. I'm 7 years old. 7 years old. 오케이. I'm how old are you? 뭐라고?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오케이, 그다음 how old are you? 나이 묻는 거 확실하게 배우겠네. 나이 I'm 9 years old. 오케이. 자, 이거 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버벅거려갖고 되겠어? 숫자도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그게 버벅거려도 되겠어? 응? 오케이. 학교에서 12까지 안 배웠니? 12까지 배웠는데 10까지밖에 모르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지금? 응? 자, how old are you의 뜻이 무슨 뜻이다? 너는 몇 살이니인데요? 자, 이거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얼마나 나이 든 상태이니? 이게 우리말스럽게 요렇게인데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 똑같은 뜻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how의 뜻은 무슨 뜻이다? 얼마나 old는 나이든 오래된 이 뜻이야. 그래서 how old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다? 얼마나 늙은 얼마나 나이든 이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하고 are you의 차이점을 이제 민준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you are 하고 are you의 차이점은 you are는 끝에 뭐 붙이고 이걸 붙이겠죠. 그렇죠. 그럼 are you 뒤에는 아 그렇군요. Are you 이러는데 쉼표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고 are you는 묻는 말이다. 됐습니까? Are you 이러니까 묻잖아요. 됐습니까? Are you? Are you handsome? 와. 내가 방금 뭐라고 물었게? Are you handsome? 너 잘생겼어? 이랬더니 민준이가 치지도 않고 전혀 망설임 없이 뭐라고 그랬어? Yeah, I'm handsome. 와우.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잘생긴 거 맞아. 그렇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어. 좋습니까? 자, 그래서, 네. How old는 얼마나 나이들이고, 예, you are는 안녕. 너는 이다인데, 이거 묻는 말 됐으니까. 너는 이니 합쳐서 얼마나 나이 들었니 너는 뜻이 된 거예요. How old are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이게 6로 보이진 않는데 한번 봐도 그쵸? 옛다 6 7 여기 이가 무슨 소리 됐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야, 내 이름을 불러도부터 안 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이, 에. 또, 그새 또 까먹고 있죠, 지금. 녹음돼서. 그 중에 뭐 됐어? 에, 세, 번. 얘는 힘 빠졌어. 무슨 소리 됐어? 으가 아니고요. 됐어. 세븐. 세븐. 됐습니까? 여기에, 영어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세, 긴 단어가 있으면 힘줘서 하는 부분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이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냐 이런 거 했을 때 이, 에, 이런 거 했지. 힘 세게
하는 부분엔 이런 소리가 될 텐데 힘을 세게 안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어가 돼버려. 어나 뭐 아예 소리가 안 나거나 뭐 이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seven. seven은 아니고 seven. seven. 그래서 seven 하지 마시고요. 쓸 때는 seven. 쓸 때는 세. 쓸 때는 세. 벤. 아 이거지 뭐 이거 어우 비읍이 아니네. 누가 읽으라 하면 seven.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요. 공부를 안 해서 세븐도 모르고. 그래서 민준이한테 숫자에 대한 특별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오, 되게 좋아하네. 짠짠짠. 10개, 10가지만 일단 할까? 쉽게 일단 10가지만 할까? 일단 10가지만 일단 하자. 일단 네 카톡으로 보내놓을 거야, 선생님이. 카톡 열어서 공부하면 돼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와, 그쵸, 잘생겼는데. 지가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까지 한다. 오케이, 바이바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저 이제 누나가 너 찍었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